컨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에이지를 컨스트로 바꿔줄게요. 아무런 문제없이 그대로 잘 도전해가고 있죠. 그런데 이 에이지를 다른 값을 할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값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수나 혹은 문자열, 그래서 컨스트, 그래서 뭐 스트링 str equal jupiter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건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그럼 일단 에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str에다가 또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바꿔주느냐 하니까 슈퍼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값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컨스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수 혹은 플로트나 데시말이나 인티저나 혹은 스트링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만약에 array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워버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array란 말이죠. array에서 15 그리고 20 25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age에다가 좀 push 선을 더 넣겠습니다. 뭘 넣느냐 하니까 25 다음에 뭐죠? 30 넣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30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뀐 게 아니라는, 바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컨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오브젝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오브젝트 컨스트, 그래서 어떤 오브제가 있고 여기다가 오브젝트 이름을 키는 Jupiter하고 occupation에서 뭐 프로그래머 코드 이렇게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obj도 바꿀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obj에서 새로운 걸 하나 더 추가하는 것. 추가하는 것이 뭐가 있죠? 아니죠. 추가하는 것보다 일단 바꾸는 걸 할게요. obj의 키의 값을 지금 현재 Jupiter 있잖아요. 이 Jupiter의 값을 슈퍼맨으로 바꿔보는 거죠. 슈퍼맨.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스펠링이 떨어졌군요. 자, 그런 다음에 이 obj를 그대로 console log 해보겠습니다. console log obj. 그럼 어떻게 되죠? 좀 전에는 슈퍼맨 Jupiter였다가 지금 슈퍼맨으로 값이 바뀌었죠. 이처럼 안에 있는 내용물, 그러니까 array나 오브젝트의 값을 변경시키거나 혹은 엘리먼트로 추가하거나 이것은 다 됩니다. 그럼 왜 컨스트를 이렇게 지정하느냐는 거죠. 달라지는 건 뭐냐니까 이 obj에다가 다른 obj,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obj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obj, let obj2 그래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obj2를 obj1에다가 넣는 겁니다. obj equal obj2 이렇게 하면은 역대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무슨 의미냐니까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const라고 하는 것은 어떤 const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이름이, 베리블 이름이 있는 것은 어떤 메모리 블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블록 내에 특정 메모리 속에 어떤 번지수가 쭉 있죠.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소가 자라름 있으면 어떤 특정한 주소에 있는 블럭을 가리키는 것이 컨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경우는 보시면 이 새로운 어떤 엘리먼트를 array에 집어넣는 것다 하더라도 이 age라고 하는 이 variable 이름이 속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 그러니까 이 array가 들어있는 블럭이죠. 이 array가 메모리 속에 위치하고 있는 블럭의 주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요 엘리먼트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obj에서도 마찬가지. obj1 키를 슈퍼맨을 집어넣잖아요. 넣는다 하더라도 이 obj에 들어있는 건 뭐냐니까 요 오브젝트가 메모리 상에 있는 정확한 주소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주소에 있는 메모리 블록 내에 저장된 데이터가 달라지는 거죠. 주피트에서 슈퍼맨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obj1에다 obj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obj2는 현재 요 블록, 요 텅 빈 오브젝트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obj2는. 그렇죠? 이 obj1은 얘가 저장된 곳의 주소를 가리키고, obj에다가 obj2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주소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소를 여기 있는 주소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컨스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퀀스터로서 값이 바뀔 수 없는 경우는 문자열과 숫자, 그러니까 인티저와 같은 넘버, 넘버들과 스트링. 정리를 하면은 넘버와 스트링의 경우에는 value죠, 그죠? value of number of string of const can be changed.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but 그죠? value of object나 array나 list 이런 것들은 can be changed입니다. changed.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될 수도 있고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바뀔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또 but 한 번 더 but 해서 the address of memory memory block 어디냐니까 where array or object가 reside 있는 거죠. 이게 바뀔 수 없단 말이에요. can't be changed. 이해되시나요? 끊어놓을까요? 이게 카스트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